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맹문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이제 맹문동은 도로나 화단 같은 데 그런 데다가 심어서 관상용으로 많이 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계맹문동은 논밭 뚝 같은 데 저절로 나고 자라서 자생을 합니다. 약성은 뭐 맹문동이나 계맹문동이나 비슷한데 이제 뿌리 크기가 맹문동에 비해서 계맹문동은 조금 크기가 작습니다. 이제 맹문동이란 이름이 붙은 연유는 뿌리를 캐 보면은 실뿌리 끝에 보리알 크기의 알뿌리가 맺히는데 그 생긴 모습이 꼭 보리처럼 생겨서 맹문동이라고 그렇게 이제 맹문동이나 계맹문동의 맛은 달고 약간 쓴맛이 나며 성질은 약간 찬 성질입니다. 이제 맹문동은 자양강장이나 또 피를 토하는 각혈, 변비, 기침, 가래, 기관지염, 폐결핵 같은 폐질환에 주로 약으로 씁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이 되어서 체력이 감퇴가 되는 것을 막고 컨디션을 유지를 해주는 그런 효능이 있고 그래서 이제 항노화 성분이 많은 약초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이뇨작용도 탁월하고요. 그리고 또 심장을 강하게 해주는 강심작용, 또 몸이 부을 때, 그런 때 이제 약으로 쓰는데, 가운데, 목심부가 있습니다. 그 목심부를 이제 빼야 되는데, 쉽게 빼는 방법은 약간, 기와장 같은 데다가 올려서 구우면은 목심부가 쉽게 빠지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기와장 같은 거 구하기가 힘이 드니까 그냥 후라이팬 같은 데 그런 데다가 대고 살짝 볶습니다. 살짝 볶으면은 쉽게 목심부가 빠져나옵니다. 주로 이제 우리 선조들은 맹문동을 어떤 식으로 이용을 했냐 하면은 조선 정보 구황 찰료라는 책에 보면은 이제 맹문동 뿌리를 가지고 차를 끓여 마시거나 또 복령 가루와 섞어서 떡을 만들어 먹고 또 죽을 끓여 먹고 또는 이제 전과를 만들어 두고 먹었다고 그래요. 전과라는 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꿀물이나 설탕물에다가 뿌리를, 심을 제거한 뿌리를 넣고 졸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과자처럼 끈적끈적한 그런 형태의 과자가 됩니다. 그걸 이제 전과라 그러는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평소에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먹으면은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는다고 그렇게 조선정보 구황찰료라는 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선조들이 맹문동을 약재로뿐이 아니라 이제 식량 대용으로도 활용한 방법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맹문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